내 마음
쓸데 없던 말 나의 마음에 없어 주께 연락되기 속이 대신 주 나에게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목사 주께 연락되기 그대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복사를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복사 주께 연락되기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셨네 이대로 나아간 이 시간 은혜 닫을 길에 믿읍시다 믿읍시다 우리의 은혜를 믿지마 가우는 재단 모든 죄 성령불에 못해 주 가슴에 이래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이래로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 후에 이래를 믿지 우왕을 돌아서 겸손한 은혜 기쁜 하나 우리도 사랑하니 이래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아침에 이 후에 기대해 내일 아침 있다 인명생사물은 내일생이 은혜기 늘린 것도 생각만 이래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후에 기회로다 새벽을 찾아 은하다 종이 울리며 밤이 오르다 내 눈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 다 좋은 만난 그
사랑이세요. 당신 눈 속에 요령이 있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전에 하신게 감사합니다. 실로 주심을 나에게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아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으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고 내 눈에 오직 닭이어서 우리 가족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요령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을 나의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신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나오셔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같이 나오긴 나오는데 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인이 다릅니다. 교인이란 말은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란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을 해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물론 잘 돼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 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선포하셨던 다섯 가지 축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을 분명히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던 성경적인 오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과거에 세상 밖에서 형편없이 살아가던 내 모습이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달라졌고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사고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특별한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정확하게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이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행하셨던
가나라는 지방에서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1절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표적, 첫 표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죽은 자 살려내셨던 그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보다도 죽어서 나흘 동안 이 사람은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같은 사람을 살려냈다면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더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도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었던 현장, 이 기적적인 사건, 그걸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몇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병의 사건도 몇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 사건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껏 물을 포도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은 전체 성경 66권을 압축하는 결론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목적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인되게 만들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죄인되게 만들었던 그 뱀,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는 죄인되게 만들었던 원수 사단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사단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단 마귀에게는 심판의 우리 주님이 되시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서 숨겨놓은 한 가지 놀란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린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이 사건 그 이야기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기를 이 사건을 가리켜 처음 표적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형은 어떤 곳입니까? 팔레스타인. 이곳은 포도주를 평소에 식수와 같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황금 덩어리는 없어도 살지만 포도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그들에게는 곁에 잠자리에서나 식탁에 어느 곳이든지 포도주는 늘 놓여 있었습니다. 생명수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 혼인잔치집에는 두 가지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주신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바닥난 포도주입니다. 모자란 포도주입니다. 다 떨어져 버린 포도주입니다. 부족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주신 포도주는 넘치는 포도주입니다. 퍼내고 퍼내도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포도주
만드신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은 예수님께서 만찬 석상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포도주 마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부터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이 되어서 그들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늘 죽어갑니다. 어쩌면 아마 수천 수만 마리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짐승들이 백성들의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짐승이 죽어도 완전한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회적이었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면 또 매일같이 날만 새면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죄사함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바닥나버립니다. 모자란 포도주입니다. 부족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를 주시는 그 포도주는, 주님이 주신 포도주는 바닥이 나지 않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다시는 짐승이 제물로 죽어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느니라. 이 단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그 다음부터는 인류 역사에 다시는 짐승들이 죽어서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릴 일이 없으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 역사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상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을 죽일 일이 없으며, 예수부터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예수님 주신 포도주 사건은 이 땅에는 다시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주시는 포도주, 예수께서 피를 통하여 다시는 하나님, 이 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며 바닥이 나지 않으며 그 피는, 구원의 피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8절은 다음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단번에 드리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인류 역사 한 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터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 있어요. 온 세상, 인류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장차 이 땅에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죄의 근본을 모르십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의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섞여서 내려갑니다. 시커먼 물들이, 오염된 물들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위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시커먼 물들이 흘러내려오면 이 물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흙탕물이요, 아무리 지저분한 물이며, 아무리 오염된 시커먼 물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면 순식간에 모든 것은 다 씻겨 내려가며 모든 강물은 생명수로 바꿔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방황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오늘 그렇다면 주여 성경 강조합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오늘 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이 밤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재난이, 모든 재앙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고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 가장 축복받은 이 민족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확신하면서 이 복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확실하게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주님은 축복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오늘 예수께서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64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 예수 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영생의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도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영생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내 마음 신비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시오. 오늘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십시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나는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죄인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복이 주어졌으며 나를 가리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오늘 그 귀하신, 참으로 귀한 그 피에 축복은 어떤 것을 내게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냐면 죄사함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죄의식에 잡혀있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너 죄사함 받았다. 사함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나는 예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사함이라 말은 지워버렸습니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세요. 백지 상태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내 죄는 얼룩졌던 더러운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다 하얗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축복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나를 원수 되었던 다시 말해서 죄의 벽에 막혀버렸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내가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일 뿐 아니라 권세가 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를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는 내게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는 내게 화평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와 화평해졌습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평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오늘 다니엘처럼 천사가 방문하는 오늘 시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그 처참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두 가지가 포도주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바닥난 포도주입니다. 모자라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포도주는 늘 이 포도주는 채워지고 넘칩니다.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피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 1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따라서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순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내려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피의 사랑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순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단언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성교를 많이 하는 나라, 가장 많은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나라, 주일 되면 성전마다 가득가득 사람들이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세계의 가장 열광, 세계의 가장 경제대국, 세계의 가장 군사대국, 정치대국이 되는 이 민족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교회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교회가 바로 섭니다. 오늘 바로 서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부흥될 때 국가가 부흥됩니다. 유럽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경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했습니다.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묶여버리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이 죄로 인하여 막혔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벽이 막혀있는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이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로마서 4장 11절의 이 믿음의 조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와서 너 복의 근원 되게 할지라 말씀하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내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친척을 떠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갈 때에 환상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 강조합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신약은 후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후세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든 믿음입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나님 내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컨트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그의 축복은 첫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사람은 어떤 축복 받습니까? 이삭이라는 자녀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을 주는 자녀의 복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건강의 축복이 왔습니다. 175세까지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무병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318명의 장정을 집에 거느리는 엄청난 재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력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재벌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축복하세요? 이 사람은 움직이는 곳마다 재물의 축복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물건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정의 부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리켜 저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오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따라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예수님을 흘리신 이 피를 가리켜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작은 보배 같은 것이 있어도 오늘 단언코 이 우주 역사의 가장 보배 중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뭐 저런 만물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피,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시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오늘 내가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그러므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이 포도주를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신 이 집은 어디입니까? 왜 하필이면 혼인 잔치집입니까? 왜 잔치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연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혼인 잔치집에 일어났던 이 포도주 사건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미한다면 오늘 이 혼인 잔치집에는 포도주를 주님 주신 그 포도주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오늘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복음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집에는 무엇이 있나요? 첫째는 잔치집입니다. 두 번째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웃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생활이 날마다 잔치가 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오늘날 교회의 이상형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은 분명 축제며 분명 이것은 잔치며 웃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될 때 다섯 가지가 바꿔진 것을 기억하십니까? 따라하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날마다 맹물만 나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포도주같이 단물 내는 단맛이 나는 신앙생활의 은혜 맛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질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질이 변하여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질이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오늘 혼인 잔치집에 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색깔이 달라집니다. 물의 색깔이 변하여 포도 색깔로 바꿔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슬픔의 얼굴 그리고 근심과 염려의 얼굴을 가득 했습니다. 늘 불안한 얼굴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얼굴 색깔이 달라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우리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증거가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범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이 범사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 슬픈 일도 있고 근심스러운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얼굴에 날마다 감사의 얼굴, 기쁨의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맛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값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천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되시는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계시록 5장 9절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렸다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값진 인생이며 세상에서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대단히 고귀한 분들이고 천상세계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자. 따라하세요. 자긍심을 가지자. 그게 하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반드시 물의 값이 변하여 포도의 값을 바꿔주듯이 내 인생은 그렇게 이제는 천하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대단히 값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물과 포도주 분위기는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분위기 바꾸세요. 반드시 혼인잔치집의 분위기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이 사회가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민족의 웃음이 있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범사에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